이미지가 그러니까. 뭐 어린왕자 이러고 막 이래서 막 애주가 같진 않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으세요? 처음에 맥주를 반 잔 먹고 설사를 하루 종일 했어요. 아하.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술은 나랑 안 맞나 보다.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 2학년인가? 근데 이제 뭐 또 숙제니까 또 공부를 또 열심히 네. 또 아, 술 그냥 공부나 해야지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두 달 동안 맨날 마셨어요. 선배님들이 제가 기숙사 사니까 너는 집에 가지 말고 일로 와 해서 밤새 진짜 맨날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유리 씨나 지은 씨 얘기한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더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얘기 정말 수다수 들었어요. 제일 싫어요, 진짜. 아니, 너는 노력을 안 해. 너는 노력을 안 해. 왜 안 하세요? 너 사회 기저분자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정신력이 없다고. 술은 맞아, 정신력인데 맞아. 니네는 정신력이 썩었다. 아, 저는 심지어 연기에 열정이 없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술이랑 연기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대체 애주가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애주가라고 하는 건지. 신능엽 씨는 어느 정도? 저는 두 병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병. 두 병. 예, 근데 좀. 근데 글러스로 드시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 얼음 부셔가지고. 예, 시간이 없을 때. 이제 간혹 뭐. 소주잔 갖다 주세요 하면 또 이모님들이 귀찮아하실까봐 그냥 물컵에다가 두 병 더 드시는 거. 윤민수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그날 따라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세보고 먹은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먹다 보니 한 8병, 9병 뭐 이런 적이 있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 소주 8병, 9병 8병 먹어야지가 아니라 네. 먹다 보니까 분위기 좋고 8병. 기분 좋고 이러면 이렇게 먹다 보면 그리고 아. 항상 조금 안주를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컨디션에 따라도 다르고 술 따라도 많이 달라서 맥주나 와인이나 막걸리 그러니까 발효주 발효주를 한 잔이라도 먹으면 취하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섞어서 못 먹고 좀 맞아요. 발효주를 못 먹어요. 맥주, 나는 맥주. 맥주, 맥주. 맥주 몇 병 먹으면 취해요? 아, 그것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독주보다는 좀 빨리. 아, 빨리 취한다. 저번에 주량 얘기가 저는 뭐 취하지 않아서 뭐 주량을 잘 모른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맥주를 딱 한 병 정도 먹으면 취기가 확 와요. 근데 저 특징이 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취한 모습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조금 없어져 보이고 내려가 보이고. 아이 뭐예요? 그걸 남자친구 네. 없죠? 예. 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면 약간 이렇게 네. 맥주 한잔 먹고 약간 이렇게 흐트러진 제일 귀여워요. 약간 그죠? 이런 모습 좀 보여주면 남자가 뭔가 이렇게 좀 보일 때가 한 점이에요. 약간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막